제거하는 작업. 불도 삶은 거는 이제 2시간 정도 삶고요. 불을 조절하면서 2시간 동안 기다리시면 됩니다.
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뚝배기 담을게요.
끝나고
네. 네. 최고 등급인 2+ 9번 등급만 쓰고 있습니다.
이 고기는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삶아주면 이제 고기는 다 익습니다. 오랫동안 더 끓여야 돼서 그동안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는 중입니다.
저희 매장에서 직접 개발한 소스로 만든 갈비살 양념이에요. 갈비살 양념 놔드릴게요. 치크등심 올려드릴게요. 저희가 채끝등심에 직접 칼집 내서 벌집 모양을 내서 드실 때 더 연하게 느껴지실 거예요.
벌집 등심 넣어드릴게요. 갈비살 넣어드릴게요. 생갈비살 놔드릴게요. 살치살 올려드릴게요. 살치살 넣어드릴게요.
네. 이렇게 해서 내가 뚜껑을 닫아요. 그러면 뚜껑 열을 때 포글포글 올라올 때 찍으면 있고. 어서 보긴 봤는데. 두 개만 드릴게. 5,000원 해드릴게. 요거 받으세요. 여기요. 빌려드릴게요. 나 턱 관절이라 먹지를 못해가지고. 여기 사장님 국물 먼저 받으세요.
느낌이 우리는 맛있어요. 콩나물 넣으면 너무 맛있어. 저기 공단에 좀 빌려 죽으려고 그랬다. 지금 시장에 나왔어.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국수, 잔치국수 먹고 있어. 아미야 시장 안에, 시장에서. 여기 영선? 아니지. 얘기해 주세요. 누가 있어? 안 내가. 저녁에 내가 일찍 들어가니까 좀 못 만나니까. 겨울 동안 별로 안 온다 했더니 국물 마셔보면 추워 아직까지. 고맙습니다. 이제 군대 갈 거예요. 아니 잠깐만 요것만 해주고 해. 아, 나 누나씨 잔뜩 좋아하는데 한번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긴 내가 있긴 내가 다 있는데 요즘은 내 거 뭐 있나? 다시다 물려줘. 언니 김치 드릴까? 이걸로 먹어. 엄마나 아니 이분 얘기하는 거야. 아니 언니야 김치 드릴게요. 우리가 감사합니다.